다이어트는요, 운동하신 분도 있고, 날씬 하신 분도 있고, 비지어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약간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포만감 있게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는 식단도 있고요. 그리고 유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볍게 드시는 식단도 있고요. 저희가 연근 K 나무박스라고 K를 착집해서 들어가는 주스인데, 2년 동안 30만 명 이상이 판매가 되었어요. 답답한 거 못 참아요. 밖에 나가서 걸어 다니면서 밖에. 집에서 할 때는 스테퍼를 운동을 하면서 다이어트 식단 만들면서 방송하는 언니. 저희 팔로워분들이 지금 2,400분 정도 계신데요. 제가 이제 이 팔로워분들한테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요. 음식에 대한 진심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뚝뚝 메이드를 지켜나가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